박신방 세동은 고령의 삶을 위협한다. 정기적으로 신경과 진료를 받고 있는 천문옥 씨. 그가 처음 몸에 이상신호를 느낀 건 10년 전이었다. 운전하기 전서부터 좀 어지러웠어요. 대로변을 가는데 내가 가다 보니까 이게 차는 오른쪽 아닙니까? 근데 중앙선으로 가는 거예요. 중앙선으로 가가지고 가면서 생각을 해도 내가 아 지금 이게 아니다. 신경외과를 갔더니 거기에서 양쪽이 이게 맥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빨리 가는 게 좋겠다고. 그의 병명은 뇌경색. 뇌의 상당 부분이 이미 손상된 후였다. 다행히 이게 아주 중요 구조물들은 피했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 편이 잘 안 보이고 왼쪽이 좀 불편한 것 정도로만 환자가 느껴졌고, 근데 여기 지금은 검은깨 나온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전에 최소한 몇 개월, 몇 년, 몇 개월, 몇 년 전에 이제 환자분이 잘 모르고 이제 넘어갔던 병변입니다. 운전 중 소리 없이 찾아온 뇌경색의 원인은 뇌가 아닌 심장이 있었다. 뇌경색 모양을 따졌을 때 심장에서 혈전이 떨어져 올라가서 발생한 아주 전형적인 뇌경색 모양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심장 검사를 했더니 심방세동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심방세동과 뇌졸중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 심방세동이 일어나면 혈액이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하고 와류가 생겨 심방 내에 고여 있게 된다. 이때 서로 응고되면서 혈전이 생기고 이 혈전은 좌심방을 거쳐 대동맥을 통과해 뇌혈관으로 날아간다. 뇌혈관을 돌던 혈전이 혈관의 좁은 부위에 막히게 되면 뇌로 가는 혈액과 산소 공급을 막아 뇌세포가 손상을 입게 되고 뇌졸중을 일으키는 것이다. 뇌졸중, 그것도 심장 때문에 뇌졸중이 오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천문옥 씨. 부정맥이 있기 때문에 나빠지면 그 후 그는 신경과와 심장내과 양쪽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선생님께서 괜찮습니다라는 말씀을 주실 때 그 긍정적인 대답을 네. 받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네. 아주 자신이 생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다 잘 아시는데요. 뭐. 네, 안녕하세요. 6개월치 그대로. 심방세동이 있었다는 걸 미리 알고 치료했더라면 어쩌면 뇌졸중을 막을 수도 있었다. 우리도 처음에는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런 호전된 상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도 많이 굉장히 좋아졌고. 지금은 그전에 그 기억력이 없던 게 지금은 아주 더 생소하고 아주 잘 되고 지금 뭐 아주 좋아요. 심방세동으로 인해 뇌졸중을 얻게 되는 비율은 계속 늘고 있다. 현재는 약 25% 선으로 추정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뇌졸중 혹은 뇌경색 그러면은 대부분 혈관이 동맥경화가 오면서 좁아져 갖고 막히는 거를 일단 우선 생각하기가 쉽죠. 그렇지만은 상당 부분은 이런 심방세동에 의해서 혈전, 피떡이 생겨서 그것이 혈관을 갑자기 막아버리는 우리가 그걸 이제 색전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색전증의 형태로 뇌경색이 오는 경우가 꽤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렇게 혈전이 색전증을 일으켜서 혈관을 확 막아버리면 일반적으로 오는 뇌경색보다는 좀 큰 혈관을 갑자기 막아버리기 때문에 뇌졸중의 그 정도, 중증도가 훨씬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아서 후유증도 심하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방세동이 불러오는 뇌졸중의 심각성을 몸소 느낀 이병기 씨. 5년 전 갑작스럽게 발병한 뇌경색의 흔적이 그에겐 아직 남아있다. 옛날에 이제 해동검도 할 때 하던 말의 스피드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언어를 선택을 할 때 내가 좋은 대로다가 선택을 해서 나가고 진짜 해야 될 단어를 조금을 바꾸는 거죠, 내가. 그 당시에는 시계의 숫자를 읽을 줄도 모르고 예, 그 시각 숫자 계산도 안 되고 그리고 글씨가 완전히 처음 애들이 글씨체 잡는 것처럼 막 그 유아 애들이 글씨 쓰는 것처럼 그런 글씨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남편은 부정맥으로 인해서 그 혈전 때문에 뇌경색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